저희들은 이것을 위대한 시민 불복종의 첫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6년 만에 정부에서 민방위 훈련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적기의 공습에 대비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혹시 이것이 우리 사회가 전체주의로 가기 위한 신호탄이 아닌가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민 불복종을 선언하면서 우리는 적기의 공습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정부에서 그러한 정책을 펼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적기의 공습이 아니라 바로 내일부터 시작될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옹호하고 방조하고 도리어 국민들의 혈세를 써가면서 청와대 자금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는,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우리 시민들을 진정코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민방위 훈련을 거부하고 2시에 우리의 주장을 담은 해양투기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핵쓰레기통에 수정해야지 역으로 울리고 있습니다. 예, 현수막은 그냥 덮어주십시오. 예, 땅에 놓으시고. 예, 방사능에 피폭됐다라는 걸 가정하고 예, 쓰러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에서 우리가 퍼포먼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백음악까지 깔아주시네요. 예, 지금 이제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가 되고 오염된 우리가 해산물, 농수산물을 묻고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정 단체가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안강 참소리 시민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경주 여성 노동자에서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주 계량안에서 오셨습니다. 전국 여성 노동자 경주 경북 지부에서 오셨습니다. 예, 지부장님 고맙습니다. 경주 촛불행동에서 오셨습니다. 예, 정의당 경주시위원회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경주시위원회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경주시위원회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경주 한살림 조합원들 오셨습니다. 예, 구름달 공동체에서 오셨습니다. 예, 경주 환경운동연합회에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모임 수풀에서 오셨습니다. 혹시 소개 안 된 곳이 있으신가요? 아, 죄송합니다. 예, 시민총회에서 오셨습니다. 예, 택배노조에서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애국시민 오셨다라고 합니다. 다 오셨습니다. 예, 버스노동자협에서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정말 많으신 분들이 한다름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일부터 있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분노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준비된 기자회견문 낭독하기 전에 준비한 퍼포먼스, 예, 자칭해서 두 분만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예, 용기 있게 두 분 나와주십시오. 이대로 가면은 일본 시민과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멈추기 위해서는 그 핵심에 있는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핵쓰레기에 묻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러와 같은 함성과 함께 핵쓰레기통으로 묻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십시오. 예. 예. 두 분 정말 과격하십니다. 저는 부러뜨리는 생각지 못했는데, 예, 이것이 바로 우리 민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성명서 곧바로 낭독을 하고 신청하신 분들의 규탄 발언을 듣겠고요. 현장에서 신청하신 분들 있으면 추가적으로 규탄 발언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성명서는
경주 한살림의 정미라 이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또는 지하시설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해구연수 해양토비공과 일본 윤승열 정권 급한 기자회견. 일본은 해구연수 해양토비 결정을 철회하라. 일본 기시다 내각은 후쿠시마 해구연수 해양토비를 8월 24일 개시한다고 정적 발표했다. 해양 생태계 오염 및 파괴를 걱정하는 지구촌 시민의 우려를 뒤로하고 오로지 세계 핵산업 카르텔의 이익만을 쫓는 결정을 내렸다. 더 넓은 바다의 핵 오염수를 방류하면 희석되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는 막연한 안도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방사선 세슘이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우력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견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또한 일본 후생노동성을 2020년도 농축산물 방사선 물질 검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인근 8개년 농산물의 세슘 검출률을 22%에 달했고 수산물의 세슘 검출률은 다른 지역 평균보다 약 7배에 높았다. 이것이 현실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12년이 지났지만 인근 땅과 바다는 여전히 죽음의 늪이다. 소화기 사용법 누가 밝혀왔듯이 바다는 무생명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의 것이다. 태평양은 일본의 핵쓰레기통이 아니다. 라는 구호를 잘 새겨야 한다. 일본 기시다 내각의 역사적 사명이 있다면 해오염수를 지난 12년간 육지에 보관해왔듯이 앞으로 최소 100년간 육지에 보관하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미 많은 방법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전혀 없다. 핵산업계에 그 책임을 엄중히 묻기만 하면 될 일이다. 일본 기시다 내각이 끝끝내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감행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에 직면할 것이다. 도요다, 소니, 유니클로 등 유수의 일본 상품이 또다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폭탄 테러가 발생하기 몇 년 전부터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보도 결코 일본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한다. 우리 국민은 노동과 같이 일어나고 경주 시민도 불매 운동 등 해양 투기 중단에 앞장설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의 음주기 경고한다. 국민의 혈세를 써가며 후쿠시마 핵오염수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추태를 온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싶다.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목록에 윤석열 정권이 등재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늦었지만 정부는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아울러 일본산 농수산물 수업 금지를 정면 확대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에게 용서받을 마지막 기회다. 준비사항에 앞서 민간이 경고를 알려주는 그 의미를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해양 투기 결정을 철회하라. 일본 대변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정부는 일본을 국제해양법 대표소에 제소하라. 정부는 일본 식품 공개하라. 2023년 8월 23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경주 시민 행동에 참여하는 단체 및 개인 일동 공격이 진행 중일 때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의 의지를 잘 담아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낭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따로 구호 외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구호를 잘 외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신 규탄 발언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한영태 위원장님께서 규탄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부터 다시 출퇴근 선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안전한 대피 장소가 어디인지 민방위 대피소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신냉전주의 체제에 지금 신공안주의, 신공안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가 갑자기 6년 만에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이런 논조를 하네요. 뭐이라도 이 기자회견 하면 A상 이런 것들 꺼지는 것만 한데 이 양반은 그런 게 없는가 봅니다. 제가 좀 생각나는 게 있는 게 2년 전에 2021년도에 그 일본국에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 했을 때 전 국민들이 반대했고 경주시의회에서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서 발표도 했습니다. 또 국회에서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의 대표 김기현 대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찬성하고 있어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침전이 되어서 깨끗한 물이 됐다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뭐 알프스를 거쳐서 방사능을 걸러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검증된 바 없고 바뀐 게 딱 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또 비상시 양반 말 한마디에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 식량이나 지금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국입니다. 일본국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예산을 들여 가족 단위로 준비하셔야겠어요. 광고하는 또 안전하다는 광고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어른은 신분증 공영방송에 방송도 했습니다. 아주 좋겠습니다. 아나운서가 나와서 차분하게 실제로 안전하다는 식의 그 방송도 하더라도 그 예산이 대통령실에서 나온 3,800만 원 들어가 했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우리를 보호하지는 못할 만정 일본에 앞잡이라 그런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게 하나 그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앞잡입니다.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일본의 결정을 따라가는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거, 또 그런 예산을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 이거 한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반대를 외쳤고 지금도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반대의 목소리를 끝까지 함께 같이 해봅시다. 네, 그래도 뜻한 말 하나 더 듣겠습니다. 경주 한살님의 전순덕 사무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짧게 좀 전해드립니다. 네. 오염수 방류가 웬 말입니까? 하늘이 울고 땅이 울고 바다가 울고 사람이 울 일입니다. 이 어찌 천인 공노할 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국가로부터 구원받지 못할 국민입니까?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도로에서 비가 쏟아지는 거리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를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우리 모두와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고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지구 생태계를 위해 즉각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일본을 위한 4대 굴욕 외교를 멈추십시오.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후손입니다. 숭고한 선조들의 희생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다음 세대에 결코 부끄러운 어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는 반드시 기억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주권자로 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오염수 방류 철회 요구를 하고 대통령으로서 그 소임을 다할 것을 명합니다. 뜨거운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겠습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자국 내 보관하고 생명의 바다에 아무것도 버리지 마라. 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모두의 분노의 마음을 절절하게 담아서 주평 발언을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내일 일본이 해양투기를 하더라도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해양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새로운 또 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일본은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철회하라! 일본 대변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정부는 일본을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 정부는 일본 식품 협회 수입 금지하라!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